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아, 얘는 해피. 얘는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뿅! 아, 오늘은 두 번 나타났습니다. 아, 댓글 이벤트 한번 하고. 자, 오늘은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무튼 자, 이거를 자, 새로운 품종들을, 자, 고이노 복륜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너, 아유, 자, 막 밀고 다니고. 자, 이렇게, 고이노 복륜입니다. 자, 여기,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색깔이 한색이 아니라, 겹쳐서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가 이렇게 그 마블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미술 이렇게 그 물감이 섞이는 그런 백색하고 붉은색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기름하고 이렇게 섞이듯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등급으로 했습니다. 자, 얘가 턱 이렇게 옆에가 그 바크가 좀 많이 보이는 거 발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얘는 특상. 그래서 25,000원하고 특상은 3만원인데 특상이 아니라 얘가 특상이고 걔가 스페셜이다. 아무튼 좋은 것들 중에서도 이제 농장에서는 한 등급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간에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을까봐 또 저희가 두 등급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송이가 꽃송이가 약 20개에서 25개. 그 다음에 이거는 꽃대가 이게 보면은 보통 하나에서 꽃대가 두 개 나왔죠. 그 여기에서 또 수십송이 피니까 나중에 피면은 여기 영상에 있는 만큼 여기에 거의 준하게 필 것이다. 답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동시에 폈을 때예요. 순차적으로 피면. 아, 근데 얘네들은 약간 순차적으로 피지만은 저런 찰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볼륨이 많은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에 올려서 드렸던 거. 아, 얘 김견어의 향기 있죠? 아,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석곡인데 대명석곡이 이거는 골드는 이렇게 노랑색인데 이렇게 완전 반쪽은 아니더라도 밥이 좀 한쪽이 허전한 아이. 얘는 상. 이게 6만원. 그 다음에 꽃대 얘네들도 다 7대 이상은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페셜, 그죠? 스페셜인데, 밥이 다 차서, 그니까, 얘는 한 개를 심은 거고, 이거는 양쪽에서 심었기 때문에, 삥 돌아서 밸런스가 이렇게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스페셜. 스페셜은 거의 10대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는 12세대. 예? 거의 평균. 그니까,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지만, 11대 이상. 10대가 아니라 11대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만원이고 얘는 9만원이니까 그 사이는 여러분들이 8만원짜리 달라 7만원짜리 달라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적정하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솔직히 저희가 이거 다 셀 수도 없고 다만 그 근처까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꽃대를 세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명석곡 중에 밥이 작년에 팔았던 거, 작년에 우리가 이제 팔았던 그 정도의 물건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나마 밸브가 튼실하고 밥이 더 좋아요, 작년보다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밥이 아주 좋은 이제 새로운 농가 거,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밥이 작은 거, 밥이 작은 거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밸브가, 작년에 보다는 둘레 여섯, 여기까지 하면 8개. 자, 그래서 밥이 작은 것 중에 5대가 6만원, 6대가 8만원, 7대가 9만원, 8대 이상이 10만원이다. 근데 꽃대 기준입니다. 꽃대. 그래서 밥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7대네요. 7대지만 얘가 꽃대가 8대짜리거든요. 꽃대가 8대짜리인데 밸브가 또 나름 커서 하나에서
하나에서 꽃대가 하나, 둘, 세 개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체격에 비해서 이렇게 꽃대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얘는, 하나를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아까 저거 말씀드렸듯이 골드 봤을 때는 두 개를 심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발브가 기본 한 12개 정도, 최하 12개 정도 거의 되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요거로 보여주세요. 네, 이게 꽃 망울이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점점 불안해. 이제 요거는, 얘는 곧 터질라고 그러잖아요. 요 정도 자란 아이는 여러분들이 구정 때 꽃을 보실 수가 있다. 근데 너무 춥게 관리하지 않으면. 얘는 지금 꽃대가 4대지만, 4대지만 얘가 7만 원이다 그러면 꽃대가 없는 거를 이런 걸 살라 하더라도 그 꽃대값 없이도 7만 원은 주셔야지 되는 정도로 얘는 이제 발부가 밥이 좋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올렸던 영상보다 꽃대가 한 대씩 상향됐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수출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때 이제 일부 터졌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금방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도를 15도 정도 주시면은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꽃이 핀다. 그러면은 딱 이제 여러분들 물 자주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물하고 햇빛하고 온도하고 다 충분히 주시면 돼요. 비료도 뭐 너무 많지 않게끔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꽃대가 6대짜리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발브가 스페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대짜리는 자 이제 10만원 했던 거가 얘가 12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분이 파시는 분이 가격을 올리셨어. 근데 그 올리는 거가 합당해서 올렸어요. 자 여러분들 그나마 이렇게 스페셜한 물건은 한계가 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걔를. 얘를요? 네, 얼마나 큰가. 참 좋죠. 그 이 밸브가 튼실한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더 많으니까 여섯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그리고 견출지 가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막 사온 가격 아니야 물어본 사람 있어. 아니 꽃대 개수예요. 농가가 꽃대 수를 거기다가 적어주신 거예요. 적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가 자 이제 스페셜할 물건이 얘입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얘를 얘가 버드로즈 여러분들 긴기아남의 백색의 향기가 제일 좋은 거 하면 버드로즈예요. 백색의 걔가 얘인데 얘네들이 보통 작년에 저희가 팔다가 2월 된 거 그러니까 1년을 더 길른 건데 이 정도면 약 3만원, 3만 5천원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이즈가. 자 이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우리 콩이 막 밑에서 돌아다니는 오늘. 그런데 얘는 화분이 대명석곡하고 화분 크기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스페셜인데 4만원이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느냐 하는 거는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대명석곡처럼 양이 몇백 개도 안 되고 천 개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얘도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8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6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상대적으로 수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보니까 이걸 꽃대를 한번 씌워봤어요. 이 꽃대가 이 밸브 수가 거의 뭐 100개 넘게 한 50여 개 되니까 하나에 꽃대가 뭐 평균 한 두 개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저도 불가사의인데 이 농장이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나왔던 흔적 작년에 꽃대가 나왔던 흔적들이 몇 군데 없어요. 그 얘기는 올해 일제히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 일제히 피워줬다는 얘기는 얘가 꽃대가 백발브가 80에서 100개. 그러니까 백발브에서 나오면 꽃대가 한 발브에 한 내 두 개 나올 텐데 얘는 백발브 없이 다 이렇게 이제서 작년에는 좋은 처리를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영양 생장만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농가가 작년에 꽃대 나왔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거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없이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만원이면 사실은 가정에서는 자리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 얘가 꽃이 다 피었을 때 예, 진짜 이게 다 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에 그때 한번 모양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추운 것도 괜찮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무실도 괜찮지 않나? 예, 얘네들은 사무실에 하면 좋죠.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디 꽃이 아직은 안 피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얘가 어느 정도 피었을 때는 꽃도 오래 가거든요. 얘가 꽃 피어도 그죠? 너 뭐하냐? 어? 야. 아무튼 얘가 어느 정도 가정에서 보다가 우리가 뭐 꽃보시 하려고 뭐 절에도 좋고 성당에도 좋고 우리 사무실에도 좋고 내 아는 사람한테도 좋고 그죠? 내가 봐도 좋고 아무튼 백색은 이런, 예, 이런 물건들을 어찌 됐든 제가 어찌 됐든 또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정도면 수량이 100개 미만이면 제가 이런 걸 소개를 못합니다. 이 가격대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거 치느라고 다 이거를, 몸살이 났어요. 지금. 이거를 다 이렇게 벌리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요거 무게가 약 한 2.5에서 3kg? 물 안 말리고 바짝 말랐을 때 아무튼 기준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워낙 저기니까 물 말리지 마시고 15도 정도 15도 정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은 10도 이상만 되면은 잘 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잘 보셨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이제 스페셜로 보냈던 것들이 이런 건데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한마디로 작년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작년에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작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소량 이렇게 소개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또 제가 그 농장까지 가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흥란원 사장님이 소개하고 해서 이 집 것도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옆에 두시고 그 김기아남의 향을 맡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대명석곡 김기아남 어떻게 하냐라고 자꾸 여쭈는데 이제는 자 첫 번째 이제는 조언 그만하셔야지 돼요. 조언 그만하시고 물 주셔야지 되고 그죠? 물 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빛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이제는 다운시키는 게 주셔야지 돼요. 이 얘기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10월에서 그죠? 10월에서 11월 펜을 바꿔요. 10월에서 11월 초에 조언을 넣었으면 약 벌써 2개월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언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온도 올려서도 15도 그죠? 15도에서 그러면은 김기아남은 조언 처리가 안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명석곡이고 김기아남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조언 처리를 좀 안 하셔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분갈이는 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은 분갈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분은 아니 너는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분갈이하지 말라라고 그러느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그런 환경을 농장은 환경을 제어하잖아요. 온도도 지금 아까 낮에는 더웠어요. 실제로 여기 밖에 밖에 온도가 영하 20대라도 비닐하우스의 특징은 해만 나면 이 온도가 여기도 20도 25도 이렇게 해서 금방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갑니다. 겨울이라도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겨울에 춥지만 차 안에 있으면 온도가 따뜻해진 거하고 비닐하우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못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자, 대명석곡. 대명석곡을 하나? 대명석곡 옆에서 이렇게 나온 거 하나 좀 봐주실래요? 저쪽에 가면 있어요. 요거, 새 신화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 신화 나오는 거.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대명석곡이,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내년 정도에, 예? 내년 정도에 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왔네. 예를 들어서, 신화가 나와서, 이제 금년에 나와서 미처 이게 꽃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들 있죠. 부풀어 있는 것들은, 나올까 말까? 그동안에는 기대를 약간 해도 되지만, 이제는, 꽃이 아니고, 그거는 꽃 눈이에요, 눈. 이건 어떻게?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자, 그래서, 밥이 많다, 줘보세요. 밥이 많다라는 얘기는, 얘는 꽃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옆에서, 여기서, 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떨어지지.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발부가 늦게 자랐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예. 근데 이거가, 이거는 진짜 4kg 넘어. 5kg 돼. 이 사이에 있는 거는, 그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무조건 내년에는 나온다. 이거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은 처리 하지 않아도 온도를 줘도 얘는 내년이면 임신을 못해도 환장을 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올해는, 얘가 너무 커. 올해는, 막판의 환경이 이렇게 생생장하기에는 일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안 맞아서 미처 그 좋은 처리 시간이 짧아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건데,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보실까요? 꽃대가 몇 개야? 하나 둘 세대. 자 이거에 세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에는 어떻게 내년에 한 대야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굴려도. 완전히 음지에만 아니면 꽃대가 나올 것이다. 얘가 하나, 둘, 원래 셋, 몇 대짜리예요? 네 대? 다섯 대? 여기 스티커 있어. 다섯 대라고 적혀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안 보여. 불빛에? 날아갔나 봐요. 다섯 대밖에 안 나왔어. 얘는 좀 억울한 거야. 이 정도 컸는데 다섯 대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물건을 만약에, 근데 저희가 이런 물건은 잘 안 드리려고. 왜냐면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 얘가 안 들어가, 박스에. 삐딱하게 나와서. 그래서 박스에 안 들어가, 부러져요, 저거는 또. 그래서 아무튼, 대명석곡을 저온 처리하고 있는데 물 줄까요? 김기아남 저온 처리하고 있는데 덴드리비 이제 물 줄까요? 이런 물음표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이 아르시고, 내가 저온 처리를 11월 초까지 온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줬다. 그러면은 더 끌고 가도 되는데, 대체로 우리 베란다의 조건에서 저온 처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저온을 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안전.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꽃을 이렇게 보시라는 의미로, 아까 댓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세월 낚는 농부라든가, 또는 화훼 농가가 꽃대를 올린 것보다 우리 세월 낚는 농부 가족들이, 우리 꽃님들이 직접, 그지? 우리 뿅님들이라고 그랬다. 뿅님들이 직접 꽃대를 올렸었을 때 그 행복감이 더 크다라는 댓글을 천성이님인가?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잖아요. 그래서 대명석곡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대명석곡 김기아남의 꽃을 피우는데 첫 번째가, 잘 길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대명석곡이 왜 귀하고 불과 2, 3년, 4, 5년 전에 저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것들이 100만 원에 거래될 수 있었냐면은 그 꽃 자체는 너무나 효용성이 좋고 귀하고 정말 좋은데,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직. 것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화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1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대명석곡에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으셔야지 되는 게, 최소한 4년생 이상은 되어야, 꽃이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이렇게 꽃 안 나온 것들 분갈이해서 뿌리 내린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다고. 근데 걔네들이 아직 어리다. 이 표현은 개 중에 큰 것도 있고 이제 발부 한 발부가 5천원 기준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어리다라는 기준은 분갈이를 했잖아요. 작년에 제이가. 그래서 분갈이하고 작년 아니에요. 올 5월이에요. 올 5월이구나. 1년이 된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뿌리가 많이 내린 것 같지만 그래도 야생에서 대명속곡이 견디기에는 뿌리의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기아남도 뿌리가 워낙 잘 돌고 강한 애들이고 잘 내리는 애들이니까 진짜 버드로즈 뿌리를 안 보여드렸네. 버드로즈? 망치 한번 가져와보세요. 아무튼 망치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대명속곡이 4년은 자라야 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꽃을 안 나왔다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년을 기다리시고 어떤 발부가 자랐는데 오늘 꽃대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버드로즈 뿌리 한번 보여주세요. 버드로즈 이거를 뭘 어떻게 보여줘? 아니 찾았어. 이거를 얘가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안 나올 거야. 밑에만 보여줘도. 자, 이렇게 여기 뿌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가장자리 뿌리가 찼다는 얘기야. 안 나올 거야. 아무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잡아줘 저거를. 요거는 요 위에 식물을 잡아주고 아빠는 두들기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가게에서. 그지? 이 뿅망치 같은 걸로 망치들이 있어 다. 네 끝에만 네, 안 나옵니다. 아무튼 사람이 인력으로 뽑을 수 있는 정도의 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김기아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얘 이렇게 돼도 잘 안 나올 거라. 걔는 나오지. 걔는 나오. 얘는 나온다. 걔는 나오지. 그러니까 네. 김기아남의 뿌리들은 이 정도면은 그냥 준수한 기본적인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드로즈가 이 정도 나이 먹었다라는 얘기는 그잖아요. 지금 대명속보다 더 크네 지금. 거기 넣고 보니까 농장 입장에서도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이다. 대명속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자 꽃 피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더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 환경이 아무래도 덜 좋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환경이 좋으니까 일조가 좋으니까 크게 좋은 처리 과정을 하지 않아도 저 정도에 밟으면 그냥 고온에서도 꽃이 나와요. 고온에서도. 그래서 저렇게 여름에 봄에 보태가지고 충분히 잘 길러지면은 꽃은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꼭 많이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거는 이제 꽃 달린 거를 사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명속곡을 사서 내 손으로 1년, 2년은 이상은 길렀었을 때 그 이후에 꽃에 관한 욕심을 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즘 그 내가 이 나이 먹고서 어찌나 몇 년을 기다려야지 또 꽃을 보냐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거 많이 달리는 거 무조건 많은 거 주세요.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야. 그냥 꽃도 오늘도 오셔가지고 한 분이 사무실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5만원어치 사가서 왜 그렇게 많이 사갔냐니까는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다 두면은 본인도 좋아라 하고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좋은 의미로 아 여기 사무실은
좋은 의미로 어, 부지런하게 이렇게, 보이지 예, 또 예, 이렇게 그 해가지고 그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이렇게 뭐랄까 계약이 체결되는데 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에서 옷이 갔는데 그 사무실에 꽃이 있는 거 뭔가가 이렇게 이런 데는 긍정의 마음이 가는데 꽃이 죽어 있는데도 그거를 합은 채 그대로 있었을 때는 마음이 약간 언짢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얘 사료값 벌라고 이렇게 이게 하고 있는데 이 소가지 없는 이 뿅망치 뿅 자 어이구 우리 콩 자 우리 콩이랑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뿅 아니 개 괴롭히는 거 뭘 아니야 뽀뽀해달라고 그래 뽀뽀하고 있잖아 뿅 하세요 뿅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무튼 어 너도 어, 알았어 좋텐다. 네. 왜? 얘기해. 말로 해, 말로. 오. 영상 너무 오래 찍었대. 영상 너무 오래 찍었대. 그래, 알았어. 어, 밥 먹자, 가서 이제. 알았어. 억울했어? 어, 왜? 그만해. 뿅. 앉아, 형, 앉아.